네, 오늘 이렇게 수업을 마쳤는데, 워크샵을 마쳤어요. 근데 오늘 일부러 프리 워크샵을 했는데, 왜냐하면 저는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싶었어요. 그래서 프리 워크샵을 했고, 오늘 제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단순한 동작이 아닌 무브가 아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더이 비보이 씬, 이 힙합 씬 안에서 더 살아남느냐, 더 우리가 하고 싶은 정말 리얼한 것을, 정말 진실된 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대화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중 하나가 유니티였어요. 좀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,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비보이들이 좀 힘든 시기예요. 특히 한국에서는.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어떤 거냐면, 좀 예전보다 비보잉이 화려했던 그때 시절보다 좀더 일이 많이 떨어졌고, 예를 들어 쇼케이스가 많이 없어졌다거나, 혹은 연습실이 스튜디오가 있던 비보이 팀들이 스튜디오가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다거나, 그런 좀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, 저는 이 시기가 오히려 더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그 2007년, 2006년 당시에는 그때 당시 모든 팀들이 굉장히 잘 나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. 되게 잘 됐고, 공연도 많고, 배틀도 많고, 뭐 상금 큰 데에도 스폰서도 있었고.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더 저는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뭉칠 수가 없었으니까. 그래서 지금 이 시기 때 우리가 저 똘똘 뭉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비보이 씬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더 키핑 언더그라운드 할수 있는, 그리고 키핑 잇 라이트 할수 있는 그런 비보이들이 좀더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좀더 언더그라운드로 돌아가고 싶어요. 언더그라운드로 돌아갔으면 합니다. 물론 저희 크루와 저도 그럴 거고요. 페이스. Yo, please stop titling.